하나. 저도 하나 찍어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느낌이. 오, 네, 맞죠. 어우, 설렙니다. 또 어떨까? 근데 다 친분 있으시죠, 여기? 저는 구라요. 네, 한번. 어, 왔다. 좋죠, 맞죠, 좋죠. 아, 티키타카. 엄청 크다. 네. 아, 먼저 타시죠. 어, 아니, 아니. 아, 먼저 타시죠. 안녕하세요. 기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태호야. 규현아. 아이고. 무서워. 잠깐만. 이게 뭐냐면. 아! 제가 전문으로 설거지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자, 우리 연예계 핫한 패셔니스타 두 분이 같이 옷을 주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역시 옷을. 와, 근데 진짜 공정 씨는 저기 이 로고가 들어간 거 이거 굉장히 비싼 옷인데. 아, 네. 아유, 딱 봐도 약간 요트 타시는 분 같아요. 아, 약간 비슷하죠. 네. 요트 있는 분. 요트에서 샴페인 먹고 와서 이런 거. 제가 이런 프로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와, 이렇게 오디오가 풀리는 오디오가 이렇게 굴리는 예능 프로는 요즘 드물잖아. 진짜 아쉬워. 아, 그 수건 없어요. 아니, 근데 두 분 아시는 분이에요, 원래? 몰라요. 아, 저는 사실은 몰라요. 지금 처음 봤어요. 아, 처음 아세요? 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몰라요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얼굴은 아는데 오늘 처음 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맞는 네. 얘기인데 그게 알고 이런 식으로 아니 오늘 봐. 아니 왜 이래? 어? 아니 안 그랬잖아. 안 그랬어. 케이스야. 이 친구가 나와서 이러니까 좀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아, 뭐가 답답해요 지금 재밌게 토크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봉태규 형님이 브라 형을 좀 아는 듯하게 하고 말씀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같이 예능을 했었죠. 네. 제가 사실 이전에 그 라스 나갔었거든요. 그때 완전 만신창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게 가루지기 때문에. 네. 와, 그때 방송 최초로. 네. 구라 형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죠. 게스트한테 거지 같다고. 아, 그랬었어? 우와, 옷을 거지같이 입고 나왔다고. 아, 그랬었어? 아, 형 나한테 그랬잖아. 700년 전에? 그래. 맞아, 리스펙합니다, 진짜로. 아, 그리고 영화 홍보로 나가는데 그걸 누가 보고 싶어 하냐고. 그런 거 있어요. 라디오 스타의 게스트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자, 라디오 스타 되셨습니다. 옷이 너무 거지 같다. 야, 내가 그 하고 싶었던 얘기를 솔직히 이 영화에 변강세로 변강세의 과거 청년 시절의 얘기예요. 아, 그럼 잘 보나? 그럼 힘이 뭘 봐? 여자가 안 봐? 어느 누가? 완전 말상이 되고 인상이 안 좋았는데 막상 같이 MC를 하니까 진짜 따뜻하더라고. 그래요. 예. 화신이라고.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 게스트로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MC 한 분이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형이 저를 추천해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예능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유, 잘 말씀을요. 네, 그리고 예. 그때 엄청 챙겨주셨어요. 아, 괜찮아 형이. 네, 그래서 예. 제가 종종 연락드리고. 맞아. 예, 좋아요. 아니, 나는 주위에서 다 태규 칭찬을 많이 들었고. 아, 그럼. 예. 다행. 우리 저 80년대생 아빠 중에서는 거의 뭐 탑급이에요. 어, 가정생활은 봉태규 타블로 그리고 아, 샘 해밍턴처럼 해가지고 아주 그 봉태규 씨가 네. 사실 이게 되게 고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쵸. 처음에 이런 옷들을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 원래 옷은 잘 입은 이렇게 완판남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잖아 예전에는. 그런 게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옷은 좋아했었죠. 좋아한 거 알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옷이었고 뭐 명품을 사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펜트하우스 하면서 이 그냥 이 브랜드, 그러니까 이 톰 브랜드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가 왜냐면 마마보이인데 사실 이 브랜드가 옷을 입을 때 10가지 규칙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어. 근데 이게 뭔가 마마보이라고 하면은 엄마한테 뭔가 굉장히 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짜여진. 근데 그거랑 뭔가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제의를 했는데 다행히 아 제의를 했어 그쪽에다가? 네. 했고 완판은 이제 제가 여기서 강아지 가방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협찬도 안 되는 거였고 너무 특이해서 근데 제가 처음으로 협찬을 해서 드라마에서 들었는데 이제 그게 다 팔렸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믿고 그냥 우리 봉태규 형이 아, 개인적으로 그럼 뭐 저 부페 갈 때 이런 때도 좀 이렇게 협찬해 달라고 그러면 나는 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아까는 안 돼. 아, 신발이 좋아. 봉태규 내 멘트가 왜 안 나가냐고 하잖아. 이 멘트는 뭐야? 부페는 뭐예요? 아, 이거는요. 네. 나가죠. 나가 또 살렸어요. 아, 오케이. 통감을 얻었으니까. 아, 근데 시작할 때
치마 입고 나갔다. 어, 봤어요, 봤어요. 아, 그랬죠, 그죠, 그죠. 그건 너무 급해서 와이프 거 바꿔 입고 나갔다. 너무 급해가지고. 저도 사진 보고 놀랐어요. 아, 우리나라 가끔가다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치마 입는 사람 몇 명 그래, 있었어요. 장훈 형도 있었고 이제 뭐 우리 아니, 원준이 이거는 있었고. 어떤 뭐 왜 그러신 거예요? 스코틀랜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브랜드에 남자가 입을 수 있는 치마가 나와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 애 키우잖아요. 근데 애가 요즘에 이제 남자애다 보니까 너무 막 파란색 로보트 막 이런 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상 그냥 아빠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규격이 얽매이지 말아라. 남자 여자 이런 거 남자 여자 이런 거 상관없이 남자도 로보트 좋아할 수 있지만 유니섹스죠 유니섹스. 네. 여자가 입는 치마도 입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사실 옷 입을 때 지금은 남자 여자 옷 이렇게 나눠서 입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와이프랑 같이 하실박 작가님이랑 옷을 같이 입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입으니까 다른 거는 안 입어도 간지가 나더라고요. 폼이 나더라고요. 느낌이. 그리고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좋더라고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입으니까 그게 딱 봤을 때 멋스러운 거지. 맞아요. 입었을 때가 불편하고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맞아, 치마 입고 진짜 당당한 표정이 있어서. 아, 네. 그러면은 그런데. 아니 근데 완판됐다고 감사하다고 솜사에서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네. 그 야. 향수랑 뭐 다른 선물 보내줬는데 저 선물보다 제가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자기가 친필로 편지를 써서 야 이거는 그래서 아, 그게 감히? 저는 손편지를 네. 아 그분이 써주신 거예요? 네 그분이 직접 한글로? 아, 영어로? 미국 사람 아니 근데 진짜 난 그 실제 그 완전 대표 영어로 쓰면 뭐 그래서 제가 거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우리 선물이야? 우리 선물이야? 아니 제 선물이에요 제 선물 아 우리 선물 아니고 아니 근데 본인 선물을 왜 여기에 갖고 오셨어요? 아니 본인 선물을 왜 여기 갖고 오셨어요? 아 여기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언박싱이네요 오늘? 언박싱. 어 이거 와. 맞아 이야. 맞아 이야. 이게 편지 언박싱이야? 궁금해 성근 씨야 성근 씨? 봐봐요 아이 디어 땡큐 땡큐 엔조이 아 저 간단하게 썼네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요? 짧긴 짧네요 그냥 언박싱 요거를 잠깐 여기다 넣어서 언박싱 어떤 걸 선물로 보내주셨죠? 거기서? 거기서? 아 이거 봐봐 여기다 넣을게요 네 야 이건 소중한 아, 거니까 야 이거 지난번에 그 저기 펜트하우스였던 거 야 합의금이 준비 안 되면 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들어가요 아이고 강남구 국회의원 이기준입니다. 아, 이게 가방이야. 아, 가방입니다. 근데 이거 토끼 고가죠? 가방. 이거 고가죠? 얼마야 이거? 이거가 이게 제가 이런 100? 넘어. 어, 진짜 이쁜 주셨다 선물. 이렇게 조심스럽게. 귀한 거다. 이쁘네 진짜 가방. 또 끝나고 아무래도 스리 들어가? 어제 리딩을 했죠. 아하. 어제 리딩을 했어요. 뭐 너무 바로바로 하는구나. 네. 하고 싶었어, 심술이야.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는 일 없어. 로건이 같이 설마 주단 태워 내 통화본 이름 뭐였지? 조심해 가요, 심술이 죽게 될 거야. 역시 주단 태야.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 숨통을 끊어. 알겠어. 아니 근데 저기 나 그 저기 잠깐 잠깐씩 봤는데 그 악역 3인방 해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친하고. 친하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종훈 씨는 이제 혼자 살고 기준 형도 혼자 살잖아요. 네. 근데 종훈 씨 집에서 자주 모여요. 아, 옮기더라고. 네, 거의 셋만. 근데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냥 간 적도 있어요. 뭐 줄 게 있었는데 전화 안 받았는데 그냥 찾아가서 벨 누르고 네, 그러고 그다음에 대기할 때 서울에서 무슨 촬영했을 때 대기했을 때 마땅한 데 없잖아. 네, 그럴 때는 이제 기준 형네 집 가서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두 집이 분위기가 다른데 종훈 씨네 집은 약간 그 대학로에 있는 되게 맛있는 선술집? 예, 그런 느낌이고 기준이 형네 집은 뭔가 되게 강이 싸고 강이 싸 주가 주가 가보셨죠? 엄빠 예 엄빠 예, 그래서 되게 양식 집에 가서 술 한 잔 먹고 그러죠 그러네 예. 아니 근데 저기 사실 유부남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은 또 총각이 그래가지고 사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실 작품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되게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웃는 거 있잖아요. 에이. 결과 아, 그거 있잖아. 그냥 남자들끼리 만나 그런 게 좋아요. 남자들끼리 만나 옛날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또 나이 또래도 비슷하니까 아하. 그래서 그냥 그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가 재밌죠. 예. 저는 이제 기준 형이 저 이제 만나 뵙기 전에 뭔가 그냥 이미지가 봤을 때 굉장히 차갑고 그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살갑고 맞아. 인상 엉뚱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뭔가 힘든 일 있거나 그럴 때 저 진짜 고마웠던 게 들어주는 거. 아 미스터 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섣부르게 조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맞아.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의지가 됐죠. 네. 네, 이제
근데 봉태규 씨가 원래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좀 약간 뭐 반항아 혹은 또 약간 좀 이렇게 찌질한 역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 저기 리턴이라는 드라마부터 이제 악역을 한 그쵸? 거죠. 네. 근데 지금 악역을 2연타. 네. 하나 불러봐. 오늘 계시거든. 나처럼 약한 남자한테 이러게? 아니 일단 이거 경찰놀이 아니야?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뭐라고? 명성 학원 전문의 김학범. 우리 삼 빼먹이 걸려 있다고! 그 악역을 이렇게 좀 하는 거에 대한 뭐 부담감 같은 거는 꽤 크게는 없나요? 저는 좋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재밌는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너무 그거에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바라보니까 다른 역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근데 악역을 하니까 아, 이 봉태규란 배우가 그래도 다른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작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봉태규 마스크가 참 희한한 마스크. 맞아.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되지, 사이코 되지. 사이코 되지. 다 돼. 성난 것도 되고. 성난 것도 되고. 찌질한 것도 되지. 마마보이도 되지 뭐 다 되잖아. 악역도 돼. 태규 마스크 악역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배우들이 별로 없어. 펜트하우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감독님이 저희는 항상 그러거든요. 풀 파워로 때려주세요. 뭐가 나올지 몰라. 재미 없으면 저희는 편집됩니다. 네? 오, 네. 무슨 뭐 예능이야 뭐? 아니 진짜로. 그래서 저희는 모든 배우가 다 소리 지르는구나. 모든 씬에서 에너지를 그냥 뭐 밥 먹는 씬이건 뭐건 그냥 왜냐면 마가 조금만 뜨거나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바로 편집이에요. 체력 관리도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많아. 소리 그렇게 지르면 사실 사람이 어지럽다니까.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저 법정 씬 같은 거 찍을 때는 사실 제가 막 엄청 소리 지르고 그런 씬인데 또 저희 또 현장 특징은 거의 제어 바스트 딸 때랑 비슷하게 해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 질러? 네, 그러니까 맞아, 전쟁터다.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90 정도 해줘야 돼. 도와주는 거 약간 도와주듯이 무대처럼 해주네요. 네, 무대처럼 현장감 있게. 그러니까 안 해주면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씬을 풀샷부터 해서 한 60번을 제가 막 거기서 소리치고 난리치고 막 하는데 잡겠다. 그래서 목이 완전 나갔죠. 근데 그게 다행히 마지막 촬영이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거기 마지막 씬 찍을 때 메이킹 보면은 다들 그런 거 찍을 때 다들 다 이러고 있어요, 다. 당신이 기영이 날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일 참이야? 빨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가정이 너무 멋지네. 순순히 안 가지 우리 또. 요즘 근데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예능도 하고 있어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뭐 또 다음을 작품. 근데 이제 봉태규 씨는 또 예능하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또 좋아하더라고. 제가 왜냐면 예능 프로랑 예능하는 분들한테 약간 동경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때 막 일 못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 그때 예능 프로를 보면서 엄청 힘을 많이 받았고 그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예능이랑 예능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리스펙이 엄청 많이 있어서 좋아요. 세호 형도 그렇지만 사실은 태규 형도 재석이 형이랑 브라이 형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죠, 그죠. 혹시 누구랑 좀 잘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형이죠. 왜냐면 저는 형이 치는 드립이 되게 좋아요. 뭔가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제가 좋아하는 분들로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같이 오늘 노래 부르기로 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 방송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노래할 때. 노래 안 불러요. 노래만 나오면 그냥 굳어져가지고. 제가 꼭 형이랑 한 곡 하고 싶어서. 형이랑 어울리는 노래로. 네. 우리 또 후배가 또 이렇게 권하면. 나 단순히 빼먹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권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죠? 에스파파? 못다. 에스파파. 말바람의 에스파파. 손성호 선배님 불렀던 서시. 아, 서시. 서시. 해가 좋지. 아, 작곡 이근상. 좋아.
여기 있어요. 어, 아, 그래? 내가 꺼줄게. 아, 그래요? 아, 불이 꺼요. 불이 사신 거예요? 아, 내 꺼야 되고. 아, 마이크가 치드로 마이크가 다 따로 있구나. 아, 따로 있어요. 아, 그래. 다 있어요. 아, 서씨 너무 이 가사가 좋죠. 우리 둘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봉태균 저기 어쨌든 행복한 가정생활 축하하고 또 이사도 잘하시고. 와, 진짜 이게 집중적으로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커진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오, 잘한다.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멋 적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제일 좋아했던 노래.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래도 이 노래를 잘 부르네. 아, 이건 뭐 신성 씨네 좋아하니까. 아, 잘 안 돼. 근데 형 노래 잘한다. 뭘 잘해요? 아이, 그러지 마요. 소리 높이는 내면서 하는 거 처음 봐서. 아, 진짜 뭐. 세훈 씨는 뭐.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아주 괜찮진 않아도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약간 자기 객관화가 좀 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더 별로인 거예요. 네가? 어. 네가 별로라고? 이 사람이랑 살아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상대적으로 그, 상대방이 더 그만큼 사람의 이분이 훌륭하면 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사람이 이제 그러실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혼 초에 내가 너무 이분한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밑바닥을 많이 보였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때 이미 저는 두 손 두 발 그때 진 거야. 네, 해서 안 맞고 말고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맞추는 거야 돼. 그래. 존경해요. 아 존경해. 아, 존경해요. 야, 네. 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쉽지 않아. 아니 그래 존경원에서 그런지 한 달에 용돈 30만 원만 받으신다고. 그죠. 아 진짜로. 오, 원래 그랬죠. 옷을 이렇게 좋은 거 입는데. 아니 아니 그때. 아, 이건 방송이니까 방송. 그러니까 원래는 용돈 30만 원 받았는데 그때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했었어요. 신혼 초에는. 맞아 맞아. 근데 활동을 하고 나니까 좀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하나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게 재방비. 아, 재방비, 재방비. 아, 근데, 근데 그게 있잖아. 아니, 근데 그게 있어. 드라마를 하면은 재방비가 꽤 있어요. 아, 괜찮아요. 들어가겠다. 근데 재방비라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막 많을 거라고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재방비랑 제가 그 다음에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연재를 하는데 그 글 쓰는 원고료는 이제 건드리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잘 운통해서 쓰고 있어요. 아니 근데 경제권은 그냥 알아서 준 거야? 아니면 뭐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네, 다. 나랑 결혼해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내 아이까지 낳아주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그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사실은 행복하다는 감정을 결혼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시킬게. 야, 너는 완전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세 번이나 냈어요. 네, 세 번 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안 좋은 일 겪었을 때 그 아버지가 막 사고로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가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놀러 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제 제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또 사고로 돌아가셨고 하니까 이런 것들 막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저한테 보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상가 고인의 명부 됩니다. 화이팅!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드는데 막 내가 만약에 연예인 안 했으면 혹은 내가 혹은 뭔가 재밌는 캐릭터를 많이 해서 이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때 연예인이라는 일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안 하던 걸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를 막 찾아보다가 책을 많이 안 읽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책을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때부터? 네. 글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노래 부르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노래방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행복해 이젠 널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흘릴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보내야 해 여기서 만족해야 해 몇 번이고 다짐을 해봐도 수없이 계속 내 자신을 달러봐도 왼쪽 가슴 한 구석이 너무 아파와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지나간 추억들 자꾸 돌아와 도대체 왜 이럴까 why why 수석씨 행복해 이젠 널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흘린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세호 씨 해주세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좋아요.